특칠하고? 아니 수바 오이스크로 특칠을 해야 돼? 아니 오우인데 특칠을 안 하면 안 돌아가겠지?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이번 벨페로 오이나무 직각 효과가 많이 상향돼 직각 1레벨보다 3레벨을 가는 게 더 세졌습니다. 오해 스킬을 많이 넣다 보니 특화값이 높은 게 데미지에도 버블에도 유리해져 특화값을 보정하고 치명타도 챙기는 특치 오이스커가 떠오르는 세팅이 되었습니다. 어? 뭐야? 아니 수바 오이나무를 안 배워놨었네? 나무 얼만데? 1500골이야? 오씨 왜 이렇게 비싸? 걔 원래 200원 아니었니? 이거 좀 창고 검색 기능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. 와 씨댕 거래 불가 원한 이거 뭐야 이거 존내 가슴 개 찢어지네 이거. 아 씨댕 이거 어떻게 찾아. 아 나 머리 아프네. 아 그냥 사. 아니 존내 비싼데요? 띠용. 우와 씨. 야 이거 하나씩 살게요. 어! 코크 한 마리 날아갔고요. 저번에 애껴왔던 소울 이터 거 보석 좀 가져오겠습니다. 대신 소울 이터 나오면 다룡이 배 갈라질 예정. 부탁드립니다. 요거는 소정의 수고비. 어? 아 이거 치신 사가지고 수박 그냥 대충 하려고 했는 건데. 이런거는 나빼드죠? 이래도 이래도 굴러가잖아 이거. 아 내가 이거 돌대학세가 좀 있어가지고 돌대학세 바꿔야. 아 시댕 오난돌대인데? 이거 오난돌대 팔리려나? 날아가버렸네 돌대. 혹시 신속일필은 세팅이 연구가 안되나요? 오 싸다! 96이라 그런가? 아 거래 횟수 0이야? 6000골? 아 상관없어. 각인 완료. 특성비는 1581 훌륭스. 551 특치 난무 쳐봤는데 실전 상당히 빡셈. 안 그래도 지금 저도 그게 궁금해가지고 레이드를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. 오케이 사이클은 굴러가네? 어. 와 근데 캐릭 개무거지긴 했다. 일단 카운터가 두 개네? 파괴도 졸라 많지. 잠깐만 아 5구나? 야 파괴 5야? 미친 도라이 캐릭이네 이거. 지금 방금 이 사이클이 맞거든요? 아 근데 졸라 세다. 여 갓나부로 갑니다. 아 갓나부래. 얘 이름 뭐죠? 어 이 여자로 가요. 사이클 잘못 굴렸거든? 하지만 이렇게 해도 그렇게 큰 미스는 아니라. 스트라이커 각성기는 진짜 거의 안 써요. 거의 그냥 각성기 쓸 시간에 사이클 굴리는 게 맞음. 특히나 5이면은. 아 근데 세우라제는 진짜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. 뭐야 나 어디 갔어? 잠깐만 KHS랑 젊은데 컨딸님 저 사람들 스펙 좀 볼게요. 크흠. 오, 꽤나 잘 들어간 것 같은데? 이게 지금 딜 들어가는 게 보면 절대 약하지가 않아요, 지금. 기존 그 치특신호위에서 이걸로 갈아탔을 때 지금 받고 있는 느낌이 뭐냐면 약간 무에타이 선수한테 돌주먹 글러브 씌워준 느낌임.
아 지금 사이클 돌리는 거나 뭐 딜이나 다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가족 사진에 안 나오네요 지금. 충분히 나올 만한 딜을 꽂고 있는 것 같은데 요상하게 한 번 나왔네. 잔열로 들어갔네요. 일단 잔열이고요. 어 그냥 세우라제 관리 안 하는 게 훨씬 낫구나. 낫기는. 아 정우님 글인가요? 아유 이거 잘 봤습니다. 이거 세팅 너무 이쁘네요. 아유 감사합니다. 기존에 오이 배럭으로 돌리시던 분들은 신속점 가미한 약간 그게 나을 듯? 야 이거 사이클 나쁘지 않다. 그 이제 올라와 있는 그 고착화된 사이클이 있죠. 운, 붕, 나 뭐 이 사이클 있지. 거기서 중간에 카운터가 필요하면은 살짝 틀어가지고 사이클 돌려도 돼. 충분히 돌아가거든. 요런 식으로 사이클 조금 돌려주면 돼. 그냥 스킬 한두 개 왔다 갔다 해도 되니까. 야 저 아까 잔열 두 명 저 잔열 딜러 졸라 진짜 잔열 행동을 하구만. 적당히 합시오. 눈치 좀 챙겨 이씨. 그런 식으로 나오면 200초 때 딜한다. 잠깐만. 아니 수가 이게 말이 돼. 아니 뭐 연타작으로 빠져. 아드로피 다 날라갔네 이거 씨. 아 맛이 없어 맛이. 야, 자, 잘 들어. 저기 KHSC랑 젊은 대 컨딸님. 만약에 나 안 나온다. 각오하세요. 봐드림. 그래도 나 나왔으니까 봐드림. 카운터 누르라고요? 스커가 카운터를 이 정도로 쳤다. 무슨 스커가 기미가 나고 도망다. 이제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. 안 되겠다. 1610부터 1620 찍으려면 얼마 들어가냐? 200만 골이요? 그냥 물어본 거예요. 에. 굴려본 소감을 말씀을 드림. 초보자가 해도 부담은 없을 것 같아 솔직히. 사이클이 딱딱딱 정해져 있어. 그러니까 이거 사이클이 뭐냐면요 님들 내가 써줄게요. 봐봐요 이거거든요 지금. 이게 사이클 간 간격이 짧아요. 짧아. 사이클을 돌리다가 실수를 하잖아. 아까 나처럼 버릇이 돼가지고 붕 번이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돌리면 돼. 사이클 재조립이 너무 쉬워요. 저점 보완이 됩니다. 됩니다. 아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게. 느린가 이게 지금 붕 나의 공이속이 있어요. 그래서 별로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고 이 울룡각은 개사기예요. 이것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. 그래서 이 캐릭을 평가를 드리자면 오격필살. 오격필살 나쁘지 않네. 오격필살 솔직히 일격에서 충분히 넘어갈 만함.